댄서들이 모였습니다. 왠지 두 명 안 온 상황 여기 나올 것 같지 않아? 실시간으로. 소리 언니 잘했을까 오늘? 잘했겠지? 뭐야? 저기 네. 여기 저거 어디야? 어디예요? 여기는 홍대에 있는 이제 포장마차 느낌으로 꾸며놓은 술집인데 여기 오늘 도윤 오빠랑 다녀왔어. 오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. 다음. 오! 뭔가 아니 세면대가 있고 둘이 같이 있다고? 빨리 넘겨봐. 어. 좋겠다. 오 뭐야? 오 뭐야? 우와 뭐야? 아 진짜로? 호텔 아니야? 호텔인 것 같은데? 진짜 괜찮다. 그리고 여긴 저희가 묵는 곳이에요. 놀러 갔는데? 놀러 갔나? 호텔 방인데?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었네. 와~ 짜잔. 근데 이거 지금인 거잖아. 아직 안 왔으니까. 그러니까. 아, 그러면 오늘 재협이 형이랑 안 들어오는 건가? 시간이... 뭘 하면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지? 1박 2일 혜수랑 가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이거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. 답을 찾았어? 누나랑 데이트하고 싶다. 소리 씨에 대한 서운함과 미안함이 엉켜 복잡했던 정무 씨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는데요. 우와! 괜찮은 척했지만 혜수 씨 또한 복잡하고 심란한 밤을 보냅니다. We are K-pop Mnet.